장포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판교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토관 2010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조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일부 개정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전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통해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를 통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의 보상을, 안 제5조의 3을 통해 부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관련법 용어의 일치를 위해 재난 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도축으로는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10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면현 정리입니다. 의원번호 제7-613호 2010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법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4일 2010년부터 제출되어 3월 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발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전지원 기준의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권 청구 및 보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외세일정 제1항 2010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불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어 승을 선포합니다. 공기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대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하여 2010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제8호의 조례 목적을 개정하고 환경교육의 뜻을 설명, 안 제8조 제5호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민간활동의 지원을 안 제9조 이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안 제10조 제3항의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이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원번호 제7회 615호 2010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이규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0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존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어 숨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2010 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